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을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텔레비전으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아주 거대한 하나의 상어 같은, 고래처럼 생기기도 하고 상어처럼 생기기도 한 생명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손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고래냐 상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침 그 다큐멘터리에 아나운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설자가 나레이터죠.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래상어다. 재밌습니까? 여러분, 고래상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참, 진짜 엄청 거대하고 참 신비로운 생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물에 이렇게 밧줄이 이렇게 몸에 묶여 있는 어린 새끼 고래상어가 이제 그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남아시아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말레이시아라고 하나요? 지금 밧줄이 묶여 있죠? 몸 중간에, 그죠? 도와달라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풀어줬네요. 네. 바이바이 그러니까 네, 고래상어도 이제 구조가 됐듯이, 그죠? 이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귀엽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고래상어 이 영상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래서 고래상어는 어떤 동물인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사람과 비교하면 이렇게 큽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그죠? 네, 지금 보존 상태 보면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빨리 그것도 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상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제가 4억 년 동안 상어가 진화해 왔는데 이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그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분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래상어라는 거는. 고래는요, 여러분, 저기 연골, 상어니까 연골어에 속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래상어는 모든 열대 온수 지방에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열대 온수 지방은 사실은 없는데, 제주도가 최근, 그쵸? 아열대처럼 돼서, 제주도에 출몰한다고 그러죠. 주로 바다의 해수대에 사는 편이고, 특정 시기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특정 해안에 모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이요. 그쵸? 이쪽에. 남쪽, 동쪽. 그다음에, 남대 서양 세인트 헬레나, 뭐 이런 데 쭉, 뭐 이런 데. 야, 여기 보면은 대부분 그거죠? 저기 대부분 그 적도 부근, 그쵸? 적도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도 추운 데서는 안 살고, 그쵸? 이렇게 따뜻한 데서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발견된다고 하고요. 보통 연안에서 발견되지만 환초나 석호 또는 강 어귀의 입구처럼
육지에 가까이서 발견되기도 한다. 예, 육지 가까이서도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육지 가까이서는 발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육지 가까이서 발견되면은, 육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면 진짜 감동이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렇죠?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더 진귀하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최소 1286m 아래까지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km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회유어. 어디 갔다가 이렇게, 그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 2월 7일 파키스탄의 카라치 해안에서 150km를 떠내려온 고래상어가 포획되었는데, 크기가 11m니까 엄청나죠. 와, 1.5톤 정도 됩니다. 이야,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고래상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서 고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상어죠. 근데 상어 중에서 가장 크고, 상어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를 제외한 생물 중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2011년에 400마리가 넘는 고래상어가 유카탄 반도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장관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고래상어의 모임 중 하나로 5월에서 9월에 주어져요. 이건 진짜 그러네요. 관광 산업으로 되겠네. 그쵸? 이건 감동이겠네. 그리고 2012년부터 고래상어 한국의 제주도 해안과 동해안에 출몰하고 있다네요. 신기하네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적 없습니다. 남해에도 출몰하면 좋겠다. 저 남해에 사는데. 외관. 고래상어는 폭이 1.5m까지 늘어날 수 있는 입을 가졌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입을 그냥 확 벌려가지고 있죠? 플랑크톤 같은 거 먹나 봐요. 300에서 350개 작은 이빨을 가졌으며, 10개의 여과 기관이 있다. 여과에서 먹나 봐요.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거기 있는 작은 것들 먹나 봐요. 그쵸? 크릴 새우 같은 거. 네, 고래상어는 10개의 큰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가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걸러먹고 그러나 보죠. 고래상어는 전체적으로 회색인 편이고 하얀색 복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막점 같은 거 찍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피부에는 개체마다 다른 옅은 노란색의 반점과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개체를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옆면에 세 개의 돌출될 부분이 있고 피부의 두께는 약 10cm 정도니까 되게 두껍네요. 그다음에 한 쌍의 등지드러미와 가슴 지드러미를 가지고 있다. 성인이 아니라 성어죠. 성어의 꼬리는 약간 초승달 모양인 반면, 치아의 꼬리는 낮은 쪽에 있는 지드러미가 위쪽에 있는 지드러미보다 작은 모양이다. 고래상어는 분수공이 있네요. 눈 바로 뒤에 있다. 분수공이라는 게 있네. 신기하다. 분수공. 어쨌든 그렇고요. 고래상어는, 이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목이 아닌 동물이다. 그러니까 포유동물, 고래는요 포유동물이잖아요. 그쵸? 고래는 포유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해양동물 생선 중에서 가장 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코끼리들보다도 크나 봐요. 그쵸? 성인 고래상의 크기 9.7m 정도. 무게는 9톤 정도 된다. 야, 그다 크면 엄청나네요. 9천? 9,000kg? 아까 전에 15,000kg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건 그럼 15톤인가? 이건 엄청 큰 고래상어였구나. 기록된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은 파키스탄의 카라치. 이것도 아까 전에 카라치였는데 여기서 카라치에 자주 떠내려오나 보네요. 12.65. 무게가 25.5톤이래. 야, 대단하다. 그리고 뭐 어떤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뭐 15미터가 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의 뭐 메갈로돈이네 그러면. 근데 그거는 확인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뜬 소문들도 많네요. 그다음 먹이로 뭘 먹냐? 예. 여과섭식 상어래요. 와, 여러분 고래 중에서도 여과섭식 고래가 있고. 이렇게 이빨로 물어서 먹는 그런 포식형 고래가 있는 것처럼 고래상어도
그렇네요. 고래상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쵸? 고래 중에서 수염 고래류의 그 여과 섭식 그 고래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고래상어는 여러 가지 먹네요. 작은 해조류, 요강류를 포함해서 플랑크톤, 크릴, 물고기, 생선알, 홍게, 뭐 오징어 같은 유형 동물을 먹고 살아간다. 먹을 수 있는 걸 거의 다 먹네요. 그렇죠? 보니까 뭐 해조류니 식물성부터 동물성까지. 산란기에는 치어 알 1위도 먹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빨은 없으나 이빨 흔적은 남아있는데 섭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묵상어와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먹이를 섭취한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과 먹이를 밀어넣거나 또는 입을 벌리고 닫으면서 물을 흡입하고 아가미로 배출하는 섭식을 한다. 이렇게. 그쵸? 아가미로 이렇게 물을 빼면 이제 빼고 그 남아있는 작은 생물들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거겠죠? 참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특이하고 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가미를 더 갈고리 같게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아가미가 갈고리처럼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고래상어의 먹이 분리는 십자류 여과 방식. 십자류 여과 방식은 여과 방식 중 하나로 막을 투과하는 물이 공급 수하는 집값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서 여과를 한다. 와, 신기하다. 이야, 여러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물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수직 방향으로 해가지고 물은 수직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고체들은 남게 만드는 거네요. 와, 신기하다. 와. 그래서 이는 먹이가 목 뒤로 넘어갈 때 물은 여과 기관에 평행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와우. 그래서 여과 기관의 표면에 생물들이 오손하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고래상어가 기침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는데 이는 청소하기는 하는 행위라도 추정된다. 기침도 한다네요. 신기하다.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보니까 아까 전에도 그렇고 되게 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와 있네요. 고래상어는 사람을 공격하진 않고요. 유순한 성격으로 가끔 고래상어를 타는 사람들을 따를 때도 있을 정도이다. 호기심도 있나 보죠. 그런데 고래상어를 타는 행위는 고래상어에게 큰 방해가 되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새끼 고래상어 아까 전에 그 붙잡혀 있던 영상에 나온 게 새끼 고래상어죠. 성격이 매우 순한 편이고 사람들과 장난을 치기도 한다. 아까 전에 장난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 보여요. 말레이시아 아까 전에 말레이시아였죠. 영상 나온 게 이런 데서도 스킨스쿠버들한테 잘좀 목격된다. 대부분 그거네요. 조금 남쪽에 열대 지방 이런 데 위도가 낮은 데에서.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 가이유칸 해유관이죠. 가이유칸 수족관에는 고래상어 와 이거 볼만하겠다. 우리가 고래상어를 수족관에서 보려면 제일 가까운 데는 일본이네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군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어서 조지아 수족관에서는 제일 이렇게 큰 여러분 고래상어를 수족관에서 키우려면 진짜 엄청난 규모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오. 아, 이런 이 사건도 있었네. 2012년 7월 7일 제주 앞바다의 정치망에 걸려서 아쿠아 플라넷 제주에 고래상어 두 마리가 운송되었다. 여기가 그건가 보죠? 아쿠아 플라넷이 수족관인가 보죠? 제주도에. 그 가운데 한 마리가 7월 18일 새벽 만성 신부전으로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나머지 고래상어를 집값 황사하라는 여론이 일어났고 이에 못 이겨서 수족관 측은 고래상어의 연구조사를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장착한 채로 방사를 했다라는 거네요. 야, 참, 우리나라에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나 보네요. 그쵸? 신기하다. 현재까지 고래상어가 짝짓기를 하는 모습은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 와, 참, 비밀스럽게 짝짓기를 하나 봐요. 야, 그러면 이 짝짓기 하는 모습 촬영만 해도 대박이겠다. 그쵸? 그런데 1996년 7월에 300마리의 새끼를 뵌 고래상어가 포획되었대요. 와,
그러니까 그 난태생이었죠, 난태생. 그러니까 그 알을 품고 있어서 알이 거기서 알에서 깨어나는 거죠. 알을 몸속에 품고 있고 거기서 떼 깨어나는 거. 구피가 그렇게, 여러분 구피란 열대 아세요? 구피? 구피가 난태생이죠. 그래서 구피는요, 알을 배에 넣고 알에서 거기서 깨서 새끼가 막 진짜 임신한 것처럼 새끼가 막 나오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죠. 그죠? 치어가 막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고래상어는 알들을 몸 안에 배고 새끼가 60cm 정도가 되면 낳는다고. 장관이겠다, 보면. 어우. 그래서 고래상어 새끼는 한 번에 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수정시키면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깨어나는가 봐요. 그죠? 약 30살쯤에 성숙이 된다니까. 여러분, 30살이 돼야 번식을 할수 있다니까. 이것도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70년에서 100년 정도 산다니까. 와, 오래, 진짜 오래 사네요. 와,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상태. 고래상어는 몇몇 지역에서 미술용도 어업의 대상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잡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왠지, 그쵸? 정확한 개체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위기후 치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1998년 이래로 고래상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포획, 판매, 수출입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연구 목적으로만 뭐 아주 소수의 것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인도와 대만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과 필리핀 같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밀렵되고 있다. 이거 밀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미술 용도라니까 이게 그건가? 무슨 아쿠아리움에다가 이렇게 팔려는 건가? 진짜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또뭐 2010년에는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서 기름이 미시시피강 삼각주 지역에 흘러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고래상어의 주요 서식지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래상어의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잘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간과의 문화, 베트남 문화에서 고래상어는 이거 뭐야? 까옹이라고 그랬나? 라는 신이다. 신이라고 불리는데 해석하자면 물고기님 이라고 하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백패소 집회 뒷면에 그려져 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법에 따라서 스킨다이버들이 고래상어와 최소 4피트 이상 한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고래상어를 만진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와, 굉장히 범위가 엄격하네요. 신기합니다. 아, 고래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 둬야 될게 많네요. 재밌습니다, 이거. 그쵸? 어쨌든 이것도 멸종, 이게 위기계종이니까 잘 보호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고래상어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